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단원 1, 도면 작성하기, 좌표계에 대한 이해,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CAD의 정의, 역사, 종류 및 응용 분야는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토캐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2D 설계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최단 시간 40시간 만에 오토캐드를 마스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로 도면을 작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 좌표로 그리는 방법, 그리고 상대 좌표로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 좌표로 그리는 방법은 0,0인 원점을 기준으로 표현이 되는 좌표입니다. L2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계산하여 P2의 위치인 좌표값 40,30을 입력을 해야지만 이 L2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상대 좌표는 원점 0,0이 아닌 시작점 P1으로부터 표현이 되는 좌표입니다. L2의 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P1으로부터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P2의 지점인 20,0을 입력을 하게 되면 L2의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 동기 유발과 학습 성취 향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토캐드를 학습을 할 때 학습 동기 및 학습 성취를 가장 낮추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절대 좌표입니다. 절대 좌표로 도면을 작성하는 방법은 매우 어렵습니다. 절대 좌표와 상대 좌표로 그리는 방식을 강의 초반에 배우게 되면 매우 헷갈려요. 학습에 대한 이해를 현저하게 낮추게 됩니다. 따라서 제 강의에서는 초반부터 후반까지 무조건 상대 좌표로 도면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좌표로 도면을 작성하는 방식은 강의 후반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페이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대 좌표로 도면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좌표로 도면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동적 입력이라는 기능을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네, 오토캐드를 실행을 해주시고요. 새 문서 ACAD ISO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면 오른쪽 하단부에 직선 3개, 이 사용자화 버튼을 눌러주시면 동적 입력이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 하단에 이 동적 입력이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지금부터 작성하는 선들은 모두 상대 좌표로 그 기능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선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위쪽에 이 선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직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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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작업 마무리는 키보드의 ESC 버튼. 마우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객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휠을 회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SC 버튼 눌러주시고요. 마우스 휠을 회전을 하게 되면 확대 축소, 작업 화면을 확대 및 축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휠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작업 화면을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린 객체를 작업 화면에 꽉 맞춰서 확대를 할 수가 있어요. 마우스 휠을 드래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휠을 드래그를 하게 되면 작업 화면을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양한 기능들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1. 오토캐드의 화면 구성 및 명령어 익히기. 오토캐드의 작업 화면 구성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 접근 막대입니다. 신속 접근 막대. 자주 사용하는 명령의 아이콘을 등록해서 신속하게 기능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목 표시줄입니다.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버전과 그리고 우리가 작성하는 도면 파일의 이름을 표시를 하는 표시줄입니다. 3번, 패널 도구 막대. 다양한 명령어들을 이제 묶어서 표시하는 도구모음 창입니다. 4번, 작업 화면. 도면 작업이 이루어지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5번, 명령어 창. 명령어 기능을 입력을 하며 현재 상황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오토캐드를 활용하여 도면을 작성을 할 때에는 이 명령어 창을 항상 수시로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그리기 보조 도구입니다. 도면 작업을 할 때 보조로 활용이 되는 기능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효율적인 도면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오토캐드를 클래식 버전으로 작업 화면 구성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를 눌러서 도구 모음 창, 제도 및 주석의 도구 모음 창을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오른쪽 하단부에 있는 사용자화를 클릭을 해서 자주 사용하는 그리기 보조 도구를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많은 그리기 보조 도구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모두 사용하진 않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것만 선택을 해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모형 공간, 그리드 등을 선택을 해서 불러오도록 할게요. 네, 화살표를 눌러서 메뉴 막대 표시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구 막대, 오토캐드를 클릭을 해서 자주 사용하는 도구 막대들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를 참고를 해서 그리기 도면층 수정, 스타일 치수 특성에 대한 도구 모음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빈 영역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동일하게 도구 모음들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도구 모음들을 이동을 시킬게요. 이 도구 모음 창에서 이 점점점을 드래그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 도구 모음 창들을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기 수정 치수에 대한 도구 모음 창을 왼쪽으로 이제 몰아 넣을 거고요.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가장 중요한 이 도구 모음 창 모서리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 놓으시면 명령어 창의 크기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을 드래그를 해서 하단부로 갖다 놓으시면 명령어 창을 아래쪽에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 창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동일하게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모서리 선을 드래그를 해서 명령어 창을 아주 크게 이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D 도면 작성에 불필요한 뷰 큐브와 탐색 막대를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뷰에서 뷰큐브 탐색막대 선택을 해서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토캐드 클래식 버전으로 작업 화면을 구성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제도 및 주석 도구 모음에 작업 화면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켜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콘을 사용하는 방법,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콘을 사용을 해서 직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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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ESC. 이번에는 두 번째 명령어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INE, 라인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엔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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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키보드의 ESC 버튼. 네, 마지막으로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직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 엔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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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그리고 ESC.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동일한 직선을 그리는 방법이지만 작업의 효율을 생각을 한다면 명령어를 사용을 했을 때 명령어를 외우기가 어려울 뿐더러 명령어를 입력하기 또한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축키를 사용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작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단축키만 사용을 하느냐? 아닙니다. 아이콘을 사용하는 방법도 배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 단축키가 기억이 안 나요. 명령어도 기억이 안 나겠죠? 이럴 때에는 아이콘을 사용을 하면 되겠죠. 네, 아이콘을 잘 보시면 도형을 그리는 방법 또한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잘 보시면 이런 점들이 있죠. 직선을 그릴 때에는 이 점을 찍고 이 점을 찍으면 직선이 만들어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는 방법을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축키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에 따른 아이콘을 숙지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습 1 오토캐드의 화면 구성 및 명령어 익히기 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